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후. 저희가 모신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네. 해드려야겠죠. 이분 때문에 만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능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에요. 만능. 어허. 세종대왕이 이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네? 인물이면 인물. 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연기면 연기. 말씀이면 말씀. 손 박자면 손 박자. 거시기 김성아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분은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악녀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치? 연기로. 그렇죠. 어. 악녀 연기로.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아, 악녀로 유명하다뇨. 나 이렇게 시작부터 잘못하면. 예예. 예, 혼나. 개인적으로 알지만 성품은 예. 굉장히 순둥순둥하신 분이고요. 예. 우리 탤런트 최영환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이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다섯 팀이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우승을 했던 네, 우리 외조의 달인 팀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외조의 달인 팀이 3연승에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1승 팀이 탄생할지 여러분들의 손끝에 달려있습니다. 네. 신중히 판단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우리 사돈 사이예요, 둘이. 하여사하고 박여사는 사돈. 저는 시어머니고. 네네. 저는 친정 엄마. 어머나 어머나. 시어머니시고. 네. 네. 친정 어머니시고. 네네. 프로그램 신청하게 되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딸내미가 3월달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고 이제 우리 이제 거기 한번 우리는 이제 작은 무대보다 좀 큰 무대 가서 놀고 싶다. 딸내미한테 좀 길을 열어다오. 네. 그래서 예. 예,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가 큰 무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작은 무대는 서보셨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죠. 봐요. 그렇죠. 어디 서보셨어요? 저기 사돈 우리가 어디 섰지? 결혼식 때 섰지. 우리가 결혼식 때 섰지. 우리 저기 우리 사이하고 딸내미 결혼식 때 우리가 네. 축가를 불렀어요. 아 축가를. 아, 어, 네.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뿐이고, 축가를 아니, 불렀어요. 뿐이고. 아이고 세상에 결혼식에서 이제 두 분께서 축가를 부르셨다고 하니까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함께 보실까요? 네. 아이고. 저기 혹시. 두 분이 놀려고 자제분들 결혼시키신 건 아니시죠? 아니 그래서 딸내미하고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축가 때문에 자기네 결혼식이 묻혔다고. 아니 사돈끼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우리들만의 잘 통하는 점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은 혹시... 강원도라는 그 동향이기도 하고 네네. 또 같은 음식점 영업을 해요 우리 사돈하고. 예.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또 다른 공통점은 사도 뭐가 있지 우리? 아 우리 같이 한잔 하는 거 있잖아. 아 공통점은 아, 우리가 되게 화려한 돌싱이에요. 그거 있잖아 우리 그거 돌싱. 아, 맞아요. 돌싱.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각오하고 말씀하실 거죠. 화려한 돌싱이에요 그냥. 아, 이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처럼. 네, 뭐 그렇다고 또 연락 달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치 하도? 그치 와, 그럼 나랑 써주셔야지. 아, 두 분이 이렇게 친하시니까 자녀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쁘죠. 자 이제는 네. 서로에게 또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 그렇죠, 있었을 텐데 하여사님, 또 진지한 서로에게. 분위기가 잘 안 잡힐 것 같아요 두 분을 뵈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진지한 얘기 제가 먼저 얘기. 할까요? 예, 예, 예. 이거는 또 내가 또 그만해지, 그만해지. 아니, 아니, 아, 왜, 왜. 아니, 말씀하세요. 저기, 예. 제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 받으러 가는데 이제 애들 걱정할까 봐 혼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사돈이 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침에 혼자 검사 받는다고. 아이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러실 거를 아셨으니까 오셨을 거예요. 혼자 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 그러실 거라는 걸 아셔서. 하둔 손 한번 잡으세요. 예. 아직 이거. 고마워. 예, 예. 고마워. 나도 고맙다. 따당해. 따당해. 너무 좋아요. 아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진짜 사돈지간의 노래를 부르면 또 어떤 모습일까? 예, 예,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윤중이 언니의 트위스트. 트위스트. 박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이게 랄랄라 차차차인데 랄랄라 차차차 랄랄라. 아 보기에 정박에 들어가셨구나. 예, 예. 트위스트. 네, 자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 찰떡궁합 사돈팀의 노래 장윤정의 트위스트였습니다. 자 노래 버튼을 눌러보죠. 버튼 눌러주세요. 말씀도 너무 재미나게 잘하시지만 끼가 너무 많으세요. 예. 이 흥이 장난이 아니신데 두 분 진짜 우정, 두 분이 천생 연분이신 것 같아요. 두 분 우정 오래오래 간직하시면서 흥나게 사세요. 예.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과연 다음에는 또 어떤 팀이 나올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팀 나와주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우리는 소문난 딸 부잣집 화이팅!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우리 첫째 따님께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엄마를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즐겁게 뭘 한번 해주고 싶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시고 올라오면 너무 힘들고 하지만 예. 그래도 가감하게 마음 먹고 제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잘 오셨어요. 어머님 어디가 뭐 편찮으셨는지 저희가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쓸모없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하고 나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2008년도에 그 동맥에 막혀 85% 막혀갖고 그 수술을 하셨고 한 달에 대수술을 두 번 했어요. 혈관 막혔는 것 때문에 검사하다 보니까 대장암이 발견돼가지고 또 대장암 수술까지 하셨어요. 그 아버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둘째 따님께서 대답을 좀. 아버님요, 저기 44세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36세 저기 혼자 계셨어요. 예. 저도 8남매거든요. 어머니 혼자 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들고 말로 많이 힘들었지. 예. 무슨 생각하면서? 그 잘 크는 재미로 예.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잘 키웠습니다. 그래요. 잘 키웠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나이가 어려가지고 뭐 그렇게 몰랐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엄마는 7남매를 키웠는데 우리는 하나 둘 갖고도 이렇게 힘들면 항상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사실은 그 장녀들이 안는 부담이 크거든요. 요양원에 보내드리기 마음이 쓰이시니까 직접 자격증을 다 따셨대요. 어떤 자격증을 시험을 보신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서 저는 일을 하고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고요.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노인에 관련해서는 뭐 노인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 치매예방보호사 또 노인 건강 상담사, 뭐 노래 강사, 웃음 치료사까지 다 짰습니다. 그 자격증이 총 7개래요. 아니 지금은 불편한 어머님을 첫째 따님께서 돌보고 계신데 어렸을 때는 또 이제 동생들을 위해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그렇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다섯째 따님께서 제가 우리 큰 언니가 정말 우리들이 한 거에 비하면은 진짜 우리는 턱도 없이 언니가 너무 마지러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일찍 이렇게 또 이제 나오셔갖고 우리들 공부 이렇게 졸업하면 하나씩 풀려서 네. 정말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가 아마 이렇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 큰 언니한테는 정말 우리는 잘해야 돼요. 언니 잘할게. 아유 고맙다. 어머 굿. 따님들에게 끝으로 한마디 뭐 해주실까요? 고맙다고? 다 잘해 얘. 그 잘한 덕택에 진짜 감사하고 고맙었어 얘. 그 덕에 내가 잘 살았습니다. 예예. 이런 생각도 안 했어 얘. 효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 다섯 자매 네. 노래를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 어머님께서 노래 상당히 좋아하신대요. 예, 그래서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정자 씨의 노래 천연농군. 천연농군 좋지요. 천연농군 좋지요. 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살아가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승을 하시면 제주도 항공권을, 2승을 하시면 일본 항공권을, 3승을 하시면 보라카이 항공권을, 4승을 하시면 하와이 항공권을 드립니다. 네. 1인도 아니고 2인도 아니고 저희가 4인 항공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도전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大家好我们是来自中国的母女组合네 진짜로?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그래요? 예예예예. 대충 우리가 알아듣거든요. 그 정도면. 네. 도포분들이신데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민요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그래서 중앙대학교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으시고. 아니, 글쎄요. 그러면 노래를 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민요를 하셨다는 그럼요. 거 보니까. 예. 노래가 좋아해 신청하신 이유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저는 장윤정 언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역시 여기도 장윤정만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 아니 예. 익숙해요. 괜찮아요. 네. 얼마나 네.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한국 노래 배울 때 처음 배운 노래는 장윤정 언니 노래거든요. 그래요? 네. 어머나 세상에. 그 창법으로 제 노래를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냥 바로 들어볼까요? 예, 예. 진짜? 중국에서 이제 민요를 배우셨다고 하는데 네. 언제부터 민요를 배우신 거예요? 저는 9살부터 배웠어요. 민요를? 네.
태어나서부터 전 목청이 좀 이쁘더라고요. 말소리가 태어나서부터? 예. 우는 소리가? 예, 우는 소리가. 예, 뭐 다른 애들보다 특이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런 애기가 어디 있어요? 기발하지 않은 게 학비 문제도 솔직히 좀 걱정 안 되셨어요? 예, 그렇죠. 뭐 중국에도 뭐 예술이라면 뭐 학비가 엄청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까지 번 돈 몽땅 얘한테 투자했거든요. 부담 느껴서 한 번 꺾을 거 두 번 꺾어야 돼. 아,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두 분의 노래를 들어야 할 텐데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아, 이번에 그 내 사랑 내 곁에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예.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하모니상이 있는데요. 팀워크 가장 좋은 팀에게 드리는 하모니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우 스테이크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기에 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래 기다리셨고요. 만능의 네. 원조, 만능이란 단어를 창시하신 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주시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마노라. 묻지 마세요,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직도 훌륭한 팀들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다음 팀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누구? 좋아야. 그대 없이 못 살아. 아하, 뭔가 저만 그런가요? 뭔가 알 수 없는 포스가 느껴지고 있는데. 예. 아. 근데 우리 그 남편분이 지금의 이제 아내분을 만나서 이렇게 주아를 낳을 때까지 네. 많이 힘드셨대요. 왜요? 마음 고생을 좀 하셨나 봐요. 서울에 제가 올라와서 군대 갔다 와서 좀 이제 그때부터인데 그 군대 갔다 와서 좀 어둠의 세계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하 하다 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약간 저를 인해서 피해 본 사람도 있고 좀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고 뭐 카페 다니면서 그 예. 음악 틀어주고 그 DJ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제가 마음에 들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연락처 주고 밥 한번 먹자 해서 만나게 되고 인연이 되다 보니까 네. 주아 생기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새로운 삶을 산 거죠. 등장할 때 예, 그 포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아까 그 말씀드리면서 머리가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네네네네. 생각 없이 철 없이 나 이거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럴 큰일 날 뻔했네요. 남편분도 세상에. 이렇게 뭐 힘든 시기를 보내셨는데 예. 아내분도 남편분 만나기 남편분 전에 만나기 예. 전에 또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20살부터 어쩌다가 결혼해서 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불화로 술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들하고 큰애 중학교 3학년 아들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와서 그렇게 처갓집에 아이들 맡겨놓고 카페 알바를 이제 투잡을 뛰면서 애기 아빠를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다시 사람을 만나리라는 기대도 안 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두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고 싶었었는데 그 인연이라는 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명처럼 이 사람을 7년 전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다가 막내 복덩이가 생기는 바람에 예. 이렇게 다시 어쨌든 지금은 뭐 너무 사랑하는 인연을 제대로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 이한근 씨의 이제 외모를 딱 봤을 때 막 선뜻 막 이렇게 아 절대 아니에요. 사랑에 절대. 빠지기라 아 절대 아니에요. 밥을 한 끼 꼭 먹자고 저보고 연락하겠다고 그래서 예, 그러시라고 저는 그냥 밥만 한번 얻어먹고 싶어서 예, 예, 그 마음 하나였거든요. 그냥 뭐 밥 사준다니까 사람이 그때 당시 이렇게 생김새가 우락거락 보이지 않아서 제 눈에는 정말 순둥이 곰돌이처럼 아니 지금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아, 그러니까 네. 아니 제 옆에서 보는데 아니. 속눈썹이 아니 그러세요. 말 걸지 말아요. 들어가시는 네, 형님한테 속눈썹이 옆에서 보니까 네. 되게 아니 장인 본 것처럼 네네. 자꾸 저만 보고 웃고만 있었어요. 어머나. 말도 없이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어머나, 바보 같고 밥 뺏어 먹으러 간 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빠 이한근 씨는 예. 아내분께서 그런 이제 아픈 상처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 이제 애들 제가 주아가 아니었으면 그 애들 두 명 있었잖아요. 부모 입장이 안 되니까 이해를 전혀 못 했을 건데 주아를 낳고 나면서 이제 그 큰딸 우리 아들 두 명 있는데 그 큰딸 같은 경우도 저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고 지금 아빠라고 하기도 하고 성도 제가 이간데 작년에 소송 그때 성씨 개명까지 했어요. 세상에 진짜 가슴으로 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아내분의 입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한다는 남편의 그 다짐과 각오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네네.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고. 우리 찾지 말고 그분하고 잘 살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버려질까 봐 그 말을 했을 때 이 아이를 정말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아이들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상황에 그래서 매일매일 울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여보 나 자기 아이들 둘 다 너무너무 잘해줄게. 나 정말 잘할 테니까 나 꼭 이 아이 낳아줘. 제가 아이들을 놓치고는 이 사람과의 삶은 의미가 없어서 아이들한테 제가 애걸 했어요. 엄마는 너희들 없으면 삶이 필요 없다. 엄마 마음 받아주고 너희들 절대 놓치지 않을 거니까 엄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많이 편지도 보내고 학교로 큰아이한테 편지 보내고 이렇게 제 마음을 계속 전달하고 이랬더니 연락을 안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면서 엄마 애기 조심히 잘 낳고 애기 낳고 나면 연락해 그러면서 애기 임신하고 낳는 거를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복덩이처럼 다가와서 네. 이 아이가 나면서 다섯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요. 자, 이제 노래를 해주셔야 될 텐데. 네. 노래도 주먹만큼 시원하신가요? 뭐 이거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저거 그러고 1등 주지 마세요. 또 올라오기 힘드니까. 아,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모르니까 웃음 주지 마세요. 어떤 노래? 노래 제목 알려주세요.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예, 신나는 노래입니다. 박수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그대 이 순간을 느껴 날 버리고 떠나 황수와 광태 다정했던 영자와 옥자 오늘 밤만은 모두 잊어요 어느덧 벌써 마지막 다섯 번째 팀을 모셔볼 시간입니다. 네. 어떤 팀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보다 남자팀입니다. 꽃보다 남자 팀인데, 와 키들이, 와 진짜 동영아. 아니 감독님 쓱 해가지고 동영환 씨까지 한번 갈게요. 시작. 키는 뭐 안 딸려. 근데 와 얼굴이. 잠깐만, 나 방금 되게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우리도 이상한 거 발견했는데 왜 어떤 거? 명성 씨랑 저 투샷 좀 잡아주세요. 키는 비슷해. 키가 아니고 어깨는 내가 낮은데 머리에서 역전을 시켰어. 내 남편 자랑스러워. 어깨는 와. 어깨는 내가 낮은데 머리는 최종 신장.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지금 저 화면으로 보니까 합성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내가 같아. 내가 더 앞에 서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한참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서 있는데. 와, 그러면 우리 네 분이 모델이신가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한현민입니다. 17살. 2001년생이고. 예. 네, 저는 2001년생이요? 네. 예. 키는 188이고요. 네, 모델로 활동한 지 이제 1년 됐어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 188. 예. 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18살 31차 신인 모델 윤타영이라고 합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99년생 19살 모델 데뷔를 앞두고 있는 노우준입니다. 오, 데뷔를 앞두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교 다니고 있는 모델 준비하면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이명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쭉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눈이 제일 많이 가는 쪽이 우리 한현민 씨예요. 근데 사실은 유명한 모델이에요. 네. 이제 그냥 보셨을 때는 외국인. 한국말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직접. 예. 네, 저는 한국 이태원에서 17년간 살았고요. 한국 사람인 어머니와 나이지리아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고요. 저는 한국 음식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일단 순댓국 제일 좋아하고요. 김치찌개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나. 모델일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동경아 씨. 그렇죠. 우리 이제 예능하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아까 워킹할 때 보니까 정말 멋있었잖아요. 나 그때 무슨 생각들 하시는지도 궁금해. 워킹할 때 좀 이렇게 포인트 같은 거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동경아 씨가 키가 되니까. 아. 되게 저도 가능성이 있으면 모델 한번 될까요? 모델 출신 아니세요? 아니요. 아니 모델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 현민이가 또 순댓국 사줄게. 내가 사줄게. 가르쳐 주세요. 예예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요즘 워킹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되게 자신만의 느낌으로 걸어요. 오, 그래요? 자신만의 느낌. 그래 되게 오늘 되게 옷도 되게 멋있게 입고 나왔는데. 아 그래요? 좀 세게 이렇게 하고. 세게. 앞에 가서. 세게 이렇게 딱 보고. 눈빛으로. 오! 와 진짜 멋있어. 우와. 나 진짜 멋있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간다. 간다. 앞으로 어떤 모델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그 양대리 김이 한국 패션이 세계를 리드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네. 그것처럼 저도 이제 저 멋진 유명한 모델이 돼서 네. 한국 패션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싶어요.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델계를 주름잡는 네 분의 모습 기대하면서 네. 노래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습니까? 밥만 잘 먹더라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밥을 평소 못 먹으면 노래도 밥 먹는 노래야. 밥만 잘 먹더라를 불러요.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만 울게 허락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다섯 팀의 무대를 모두 다 만나봤습니다. 아, 우리 판정단 여러분들의 마음은 네. 어디로 움직였을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될 텐데요. 먼저 화끈한 무대를 선보여준 찰떡궁합 사도훈 팀이냐? 열어졌고요. 이어서 소문난 딸보다 집게 꼬리 우리 딸 그대 없이 못 살아 꽃보다 내 남자 다섯 팀이었습니다. 외조의 달인 팀과 맞붙게 될지 어느 팀입니까? 그대 없이 못 살아. 그대 없이 못 살아. 웬일이야? 어떡하죠? 그렇게 남편분이 1등 뽑아주면 안 돼요. 거제에서 오기 힘들다. 아, 3연승에 도전하는 팀을 만나기에 앞서서 오늘의 하모니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발표해 주시죠. 네. 어머님이 큰 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소문난 딸부잣집. 소문난 딸부잣집에게 드리도록 어머니,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따님, 따님, 따님마. 예. 저희 어머니 모신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예,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오늘 그대 없인 못살아 팀이 새로운 1승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외조의 달인 팀이 3연승을 네, 차지하고 보라카이로 가는 항공권을 차지하게 될지 결과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외조의 달인 팀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십시오. 저 집 남편 보셨잖아요. 네. 네, 한 귀여움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집 남편이랑 귀여움을 대결했을 때 누가 비교할 수가 없죠. 아, 우리 남편이 낫다. 네. 아, 우리 남편이 낫다. 어머나 세상에. 비교가 예. 안 돼요. 비교가. 예예 예.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우리 아내분?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예. 예. 아, 기대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어요. 네, 덤덤하게 말씀하시고. 예예예 예, 예. 어떤 노래 준비하셨을지. 노래 예, 제목은? 여운의 홀로된 사랑. 홀로된 사랑. 누구예요? 여운. 네네네네네. 네. 자, 3연승에 도전합니다. 외조의 달인 팀 무대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진 듯한 서글픈 지울길 없어 지울길 없어 눈물의 고인 하늘을 보니 어차피 떠난 홀로 된 사랑이기에 오늘 3연승에 도전했는데요. 판정단 네. 여러분들 노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투표는 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네. 출연하신 팀들 모두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이제 모든 무대와 투표는 끝이 났습니다. 예. 아 오늘, 오늘 진짜 진짜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예. 감이란 게 있는데 오늘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예, 아 주화가 있습니다만 부부 대 부부 대결이고 그렇죠. 거제도냐 제주도냐 확인을 해 봐야겠죠. 토요일에 비타민 노래가 좋아 최종 우승팀 공개해 주세요. 모사라 팀이 87점인데 예. 과연 88점 이상을 받을지 아니면 여기서 무릎을 꿇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야! 그대 없이 못 살아! 어머나! 어머나! 축하합니다! 제주도 4회 왕복 항공권! 또, 아니, 또 오십니다. 왜 또 그렇게 놀라셨어요? 아, 예, 너무,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아, 너무 놀라워서. 놀라워서. 진짜 주아가 저한테 정말 저 제 생에 복덩이가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희 노래가 좋아의 주인공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래로 함께하고 싶은 친구, 가족, 동료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노래가 좋아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로 참가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좋아! 이 프로그램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여행 주식회사에서 항공권을 드립니다.